저희가 이렇게 화보 촬영을 위해서 해외에 온 적은 정말 처음이라서 일단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처음 와보는 나라에 와서 화보를 찍으려니까 좀 많이 설레고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좋은 그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뭔가 나를 해야 돼. 가만. 가만. 어, 좋아요. 힘들지 않아요? 아, 힘들지 않아요. 되게 재밌어요. 저는. 특히 귀걸이도 걸어 보다가도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와 진짜 재밌는 거 베를린에 와서 이렇게 촬영한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제가 독일에 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창밖에 한번 쳐다봐. 그렇지. 되게 예쁘다. 좋아요. 턱 조금만 내리고. 편하게 여기서 이제는 있잖아. 어 좋아 가만 팀 좋다 좋다 아 좋아요 네 때때로 이렇게 여유를 즐기곤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좀 집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와 말하면 그렇지.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저 여섯 명 K 여섯 명에서 여기
이렇게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사진 찍은 게 좀 기억에 남는데 평소에 숙소에서 있는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고 여기는 베를린에 있는 한 아파트,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집주인님이 여기서 자고 계셔가지고 제가 온다는 소식을 못 듣고 급하게 씻고 이렇게 자리를 비워주셨는데 일단 주인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촬영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예쁘게 찍겠습니다. 화보 사주실 거죠, 주인님? 감사합니다. 아파트에 들어와서 촬영하게 되었어요. 독일 가정집은 일반 가정집과 굉장히 다르다는 걸 좀 느꼈고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집에서 편안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화보가 될 것 같아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 카메라도 한번 보고 봐, 응, 그렇지. 잠깐만. 아, 진짜 이게 브레이크인가? 어. 그렇지, 좋다. 좋아. 좋아. 다시 보고 카메라. 그거 좋다. 거기 보는 거 좋다. 본 적이 있는데 독일에서 그 느낌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들만의 성격이나 그런 게 다 묻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달라. 그래피티가 감정, 사람의 감정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벽에다 표현하고 싶은 그 감정을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예, 제르만 스타일. 얘네도 되게 차가 끝났습니다, 형. 인생이 화보라서. 그래피티가 와 장난 아니네. 저기 와, 어 저거 봐. 진짜 예쁘죠. 저기 저거 저거. 저거. 키바다네, 키바다. 돈가스. 돈가스.
그래 그래. 여기 어디쯤인가? 김기련이. 네. 어, 이뻐라. 저기도 봐봐. 위에도 봐봐. 상당히 세운지 보고 제일. 하나, 어, 이뻐. 네. 봤어. 하나. 익스트림으로.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에 오신 하야입니다.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있었는데 사진 찍고 있었네요. 어, 그래. 너 그래. 네. 멋있다. 여기 다른 사람 가정집인데 저희가 잠시 빌려서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그냥 침실인 것 같잖아요. 여기 컴퓨터도 있고 옷도 이렇게 있는데 좀만 더 들어오시면. 아, 남의 집에서 먹는 거야? 욕조가 있어요. 와, 진짜 문을 그려놨어? 화장실인 거죠. 진짜 낫다, 여기. 짱이야, 여기. 오늘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엄마야. 예쁜 소품들이 많아요, 오늘. 어울려? 어때요? 카메라 보고. 좀 떨어뜨려. 너무 가까이 두게 되면 이렇게 같이. 이거 과연 진실인지. 오케이, 이거는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집이 너무 이게 지금 여기가 사람 사는 집인데 독일은 역시 키가 크니까 천장도 이렇게 높나 봐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찍기만 하면 그냥 화본데요. 네, 진짜 실제로 사는 집에 와서 하니까 느낌도 색다르고 또 촬영할 때 나오는 그 포즈 같은 것도 되게 더 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제 춤을 좀 굉장히 느껴지게 재밌게, 대신 재밌어야 돼. 재밌으면서 우아하게, 펑키하게 해줘. 두 명의 카이 딱이다. 아, 여기 해서 오늘 가, 그치. 어. 그치, 그치. 아, 오. 야, 완전 섹시하네. 완전 멋있어. 얘는 몸이 멋있어가지고. 오! 상하차네. 아, 예쁘다. 보고. 진짜 아니요. 밖에 레이도 있어요. 집에 이렇게 있어? 아, 이게 밖에. 맞아. 네. 누구 있냐고. 저기요. 잠깐만. 여기 자고 모셨나? 카메라 보면서 보자. 카메라 보면서. 좋아요. 좋아요. 턱 내리고. 아, 이쁘다. 좋아요. 쭈니까 좀 창피하다는 듯이 웃었죠. 네. 좋아 좋아. 턱 좀 내리고. 어, 좋아 좋아. 야, 여기서 살고 싶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여기서 하나 집이 하나 사고 저희 가족들 같이 살아야죠. 안녕. 네. 어, 맞아. 맞지? 우와, 신기하다. 사기꾼이야, 사기꾼. 왜? 마술가도 사기꾼이야. 뽑아. 완전히 잠깐만. 봐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아, 얘 잡아, 잡아, 잡아. 진지하게, 얘 진지하게. 아, 너가 내 거 잡아야 돼. 네가 꺾어. 진지하게. 봐봐요. 봐봐. 계속 떨고 있어. 금방 끝나네. 이거 내가. 아니. 자, 오케이. 끝. 하나씩 뽑아, 하나씩.
봐봐, 이거 또 봐야지. 야마. 야! 어딘데? 팔, 팔, 팔. 하나, 둘, 셋. 인디아. 아! 잘하긴 하는데 형이 들어야 돼. 하고 있어. 해. 그 다음에 우리 걔 버텨야 돼. 아니야, 이 모자를 뺏을 거야. 얘. 형이 이렇게 다리를 잡아. 이쪽 손. 준비하세요. 준비하시, 준비하세요. 준비 시작. 위에서, 위에서 까. 점프! 야, 잡고 있어. 점프! 담배야, 씨. 와, 잠깐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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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와, 고! 올라와, 올라와. 고! 위에서 내려요. 아, 예! 점프! 아야, 끝이야. 끝이야. 어머, 어머, 대박. 너도 껴줘. 아, 편하다. 해시면 안 돼? 아, 오케이. 아, 일단 첫 번째고요. 아. 저희 나무만 보여드릴까요? 야, 태현아 해봐. 우리 여기서 생명나무 하나 꼽자. 잠깐만, 손에 다 가지 같은 거 하나씩 들어. 네. 여러분. 하나, 둘, 셋. 표정은, 표정 진지하게. 둘, 셋, 넷, 뿡. 아, 좋다. 좋아. 얼굴 들고 생. 바이. 여기는 지금 저희가 네? 독일 베를린에 있는 네. 티어가르텐이라는 한 공원에 와서 네. 지금 화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오늘의 컨셉은 청첨 개구장이들 같이 네. 진짜 하시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보드도 타고 롤러스케이트도 네. 타고. 또 공원에서 저희가 막 자연스럽게 막 뛰어노는 모습도 촬영하고 약간 그런 개구쟁이들 모습을 촬영하고 있어요. 이게 장난치고 있는 그런 모습? 네. 네. 근데 진짜 독일까지 와서 호텔방이나 이런 데 있는 것보다 이런 넓은 공원에 와서 뭐 화보 촬영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멤버들끼리도 이제 같이 즐기면서 서로 몸 부딪히면서 놀았어요. 막 네. 닭싸움도 하고 그쵸. 그 뭐라 그러죠? 모자 뺏기? 네. 그것도 하고 너무 재밌게 보냈는데 공원이 너무 좋은 게 뭔가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되게 자연적인. 네, 너, 되게 자연적인. 막 정말 숲, 나무 이런 거 그대로 있고. 아, 이거 완전 멋있다. 와. 우와. 휴민도 앉는 게 낫지 않을까? 해가 지나갔다. 아, 큰일 났다. 빠이빠이다. 아, 안 돼. 순식간이다, 저거. 구름이 가렸어, 지금. 야, 온다. 미션 오 사라졌다. 해봐봐. 온다. 아이고. 볼 듯 말 듯. 온다. 왔다. 왔다. 들어갔어? 너무 예쁘다. 채나 잠깐만 나와. 야 나와 그림 방치 말고. 괜찮아 너 얼굴 안 나와 지금. 저 잠시만요. 그러니까 너는 너 찍는 게 아니었어. 아 나 반사판 같은 거구나. 그리고 귀여워. 아니야, 찬이야, 아까 너 찍고 있었어. 장난이야. 내가 봤어. 장난이야. 너무 없다. 뭐, 볼드도 타고, 뭐, 거기서 게임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가는 면에서의 촬영 끝내고, 이제 호텔로 들어갑니다. 안녕. 풍경 보니까 낭만적이죠? 낭만적이고 현대와 과거가 이렇게 만난 그런 예술의 도시인 것 같아요. 베를린 예술이야. 날씨가 비도 오고 그러니까 좀 더 약간 베를린의 그런 특이한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죠. 굉장히 지금 느낌이 울적하면서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날씨네요. 굉장히 센치해지고. 그렇죠. 근데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가지고 그냥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산 안 쓰고. 오늘 정말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찍을 예정입니다. 파이팅! 카메라 보지 말고 딴 데로 보자. 옷 입어봐. 순간 잡아. 의사님 찍는 빌보는 빌보. 와, 너무 많이 오는데? 선생님과 순간 잡아. 딱 카메라 딱 이거 들어오는 딱 그 신호 딱 오잖아. 이렇게. 순간 잡아. 도로 사고 나서 제가 막아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뛸 기회가 생겼는데. 예수 몰라. 진짜 몰라. 그렇게 빨리 안 뛰어도 돼. 왜 그래 빨리 뛰어? 예수 몰라요 얘들. 오늘 이제 마지막 촬영인데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여유 있게 이 독일 생활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그런지 되게 즐겁게 되게 편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아, 날씨 너무 추워. 운동복 컨셉. 올라가 봐 여기 경기장. 똘 아니에요 똘? 이런 툴이 있어요. 똘. 여기 방수 되네. 수고하셨습니다. 무작 촬영했는데 약간 비가 와서 어두워서 그림이 이쁘게 나올지 좀 걱정인데 우리 멤버들 수고 많이 했고 많은 스태프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한국에서 봬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촬영 베를린에서의 총 4일간의 촬영이 오늘 로 끝났습니다. 저희도 데뷔 후에 처음으로 내는 화보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촬영하면서 느꼈던 점도 많았고 또 이제 촬영 컨셉으로 통해서 베를린에 있는 뭐 명소라든지 또 그리고 독일의 문화 이런 것도 같이 알아가고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이제 저희가 앞으로도 또 다른 화보집을 많이 촬영할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엔 어떤 장소로 갈 건지 또 어느 컨셉으로 찍을 건지. 이번 촬영 너무 무사히 잘 끝나서 다행이고요. 꼭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궁금해요 지금 이 순간에는. 네, 꼭 이쁘게 나왔을 거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